예전에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부모님 따라가지고 이런 집회를 참석하거나 아니면 주일 예배 시간에 가끔씩 부르시던 몇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 뇌리 속에 잊혀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음색도 상당히 구슬프고 어떻게 들으면 좀 처량해 보이기도 하고 또 가사도 참 독특한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양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 너무 높아서 더 이상 부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목이 잠겨가지고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낮은 거니까요. 참 감사합니다. 이게 1절이고요. 2절에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런 그 찬양에 제가 이 높은 부분을 부르지를 못해서 아쉬워서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1절, 2절을 그 대목은 제가 그냥 그 허밍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불러주십시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큰 물결이 일어나 쉬지 못하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찬송가가 개편되면서 가사가 좀 바뀌었는데 저는 이제 옛날 어른들이 부르던 그 가사가 너무 익숙해가지고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게 참 저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선 이 곡조가 좀 그 젊은 아이들에게는 생소하잖아요. 너무 처량해 보이기도 하고 구슬프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찬양이 제 뇌리 속에 아주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또 아픔을 겪고 해서 저에게 눈물로 호소할 때면 꼭 이 가사가 떠오릅니다. 고요한 바다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 풍랑 없이 고요한 바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그때 감사가 나오고 그러나 1절만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갑자기 예기치 못한 풍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저는 이 찬양이 전도서 7장 14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전도서 7장 14절 말씀도 얼마나 제 마음속에 뿌리 잡혀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인생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형통하기만 하고 기쁘기만 하고 즐거운 인생도 없고 어떤 인생이라서 시종일관 처음부터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풍랑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불러드렸던 그 찬양은 1절과 2절이 한 세트입니다. 1절과 2절이 한 세트고 1절만 강조해도 안 되고 2절만 강조해도 안 되는 것이 그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요나가 참 처음에 얼마나 순조로웠습니까? 그 며칠에 한 번씩 올까 말까 한 그 배 여정도 바로 마침 또 배가 오고
순풍에 돛단 듯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쾌적한 인생길을 달려갔는데 드디어 2절 가사가 그 인생에 도래한 겁니다.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맞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괜찮아요. 누구라서 뭐 하나님께 불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겠으며 어느 인생길에서 100% 하나님께 순종만 하겠습니까? 불순종할 때도 있고 또 그 결과로 뭐 매를 맞을 때도 있고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지극히 보편적인 인생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풍랑에 맞닥뜨려졌을 때의 그 모습이 참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풍랑을 만난 두 부류의 인생이요. 한 부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고 한 부류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했던 그 사공들과 하나님 알던 요나가 똑같이 풍랑을 만나는 운명 공동체 속에서 한 배에서 똑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위기를 만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공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니까 풍랑이 오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그들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가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대안이 뭐냐 하니까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이 두 가지 잘못된 대안이 참 허무합니다. 도와줄 수 없는 어떤 막연한 대상을 향하여 실체가 없는 달 보고 빌고 나무에다가 색동물 입혀가지고 빌고 물 떠놓고 빌고 이러는 모든 행위들에게는 그 대상에 대한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에게 비는 거, 달 보고 비는 거, 오늘 우리가 특세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비는 거 이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는 행위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신앙하고 나머지 비는 행위하고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인격자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분이시고 여타 나무나 돌이나 달이나 물이나 어떤 것들도 인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달님하고 대화를 하는 분 보셨어요? 나무님하고 대화하는 분 보셨어요?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나무에게 빌고 물에게 빌고 달에게 빌지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나무처럼 달처럼 또 물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특세에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응답을 받아내고 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인격자이심을 깨닫는 사건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너무나 실제적이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막연한 대상이 없는 어떤 존재를 향하여 빌고 도움을 청하는 거나 또 대안이 되지 못하는 물건을 바다에다 집어던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애를 써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큰 폭풍을 자기들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잠재울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선원들의 특징입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는 것, 돈을 많이 벌면 내 마음에 허전함이 없어질 줄 알고 미친 듯이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됐는데 왜 50대, 60대에 많은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뻥 뚫린 빈 가슴이 있을까요? 이놈의 자식을 대학만 보내면은 그러고 나면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고 어린 꼬맹이서부터 지금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이 학원 보내고 저 학원 보내고 좋다는 건 다 하고 빚을 내서라도 자식 공부는 내가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목적을 이루어가지고 애들 좋은 대학 다 보내고 났는데 왜 그 어머니 마음에 빈둥지 신드롬이라고 하는 허전함으로 말미암아 공허함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병이 생기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을 이루었는데 좋은 대학 보냈는데 그게 대안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인간적인 몸부림과 수고가 참 허망하다는 것을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요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5절 하반절에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던지라. 여러분 저는 이 잠자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시편 127편 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이 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보편적으로 잠이라는 것은 그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또 이 그렇게 풍랑이 치는 가운데 배 밑창에서 잠을 자는 요나를 보면서 신약에서 광풍 가운데 주무시던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 그 예수님의 그 평강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폭풍 가운데 주무시는 주님이요. 그 세상의 광풍도 예수님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 광풍 속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배 밑창에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요나가 겉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평안의 상징인 하나님의 선물인 잠을 얻어서 자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요나의 잠자는 모습은 위장평화입니다. 가짜 평화입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 고요하고 이 광풍의 세상과는 상관없는 자기만의 평안으로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이 평안은 가짜입니다. 이 요나의 잠은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책임 회피를 말하는 것이요. 이 요나의 잠은 폭풍을 만난 이 세상에 대한 현실 도피입니다. 제가 가슴이 아픈 건 오늘 우리 수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 오늘 우리 수많은 사역자들, 목회자들 가운데 요나처럼 위장된 가짜 평안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평안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항상 교회 올 때 보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교회를 찾아와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제자 훈련을 해보면은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자 훈련을 해보면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사건건 시비 걸고 첫 시간부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사람이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느냐? 첫 시간부터 시비를 걸고 따지고 이러는 사람이 골치 아플 것 같고 문제가 많을 것 같죠? 아니래. 진짜 골치 아픈 사람은 말이 없는 사람이래.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제자반 첫 시간서부터 수료할 때까지 시종이 이르는 분이 있대. 제일 골치 아픈 케이스래. 변하지 않는데요. 어떤 면에서는요, 사춘기를 심하게 앓는 애들이 건강할지 모르겠어요. 대들고 자기 엄마한테 반항하고 답을 얻어내기 전까지는 가만히 못 견디고 이러는 애들보다도 더 무서운 애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위장평화하는. 성도들 가운데도요, 위장평화로 무장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성경책을 듣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그렇게 본당에 앉아있지만 요나와 같이 사실은 내면이 깊이 잠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분은 두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성격이 기질이 내성적이고 차분하고 그렇게 막 요란하고 호들갑스러운 걸 싫어하고 이건 특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막 너무 불편한 분이 계실 거예요. 자기는 거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잠잠히 하나님 바라는 게 좋은데 막 이렇게 시끄러우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분이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의 조용하고 내성적인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뭐 모든 사람이 막 미친 듯이 찬양하고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방식은 기질마다 다른데. 그러나 두 번째로 조용한 게 제가 말하는 병든 위장, 위장평화 이런 부류라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데 내면적으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대수술이 필요한데 안 그런 척하고 왜? 체면 때문에.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그래도 알려진 사람인데
저는 이번 특세 기간에 요나가 보여주는 이 위장된 모습이요. 요나가 보여주는 위장된 평화. 안 그런 척하고 자기는 아무 상처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하는 이 위장된 것들이 다 깨트려지기를 바랍니다. 다 깨트려져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여러분 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건 이건 건강의 신호라는 거예요. 어린애가 미친애 봐서요. 어린아이들은 정신병이 없대요. 왜? 걔들은 울어요. 걔들은 표현해요. 속상하면 그걸 다 바깥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안 그런 척하고 하나님 앞에 왔어도 점잖하게 앉아계시던 그런 분들 내면이 오늘 이 새벽에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다 깨트려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터트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위장된 평안으로 가장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무기력증이라는 무기력증. 의욕이 없어요. 소명도 없어요. 아무런 하고 싶은 일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니느웨로 향하여 발걸음을 돌렸다면 그가 과연 배 밑창에서 잠이 들었겠습니까? 가슴이 불타오르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이제 나를 통하여 니느웨를 향하여 주의 복음이 선포된다는 감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배 밑창에서 위장평화로 잠이 들 수 있을까요? 특세를 해보니까 어떠세요? 잠이 깊이 안 들어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 게시판에 간증이 그게 참 위로가 되는 게 공감을 불러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2시에도 깨고 3시에도 깨고 그게 꼭 저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 안 피곤해요. 그게 희한해요. 이게 자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안 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피곤하질 않아요. 여러분 지난 토요일부터 제 스케줄을 보세요. 토요일 밤 늦게까지 주일 준비하느라고 못 잤죠. 그리고는 오후 예배를 인도했죠. 그리고 집에 가면은 평상시 같으면 막 두통이 올 때도 있고 몸이 피곤할 때도 있는데 월요일 설교 준비를 해요. 요즘은 저는요 날품팔이에요. 그날 벌어 그날 먹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준비해서 주일 설교 오후 다 써먹고 주일 저녁에 막 오부하고 나서 체력이 다 소진됐는데 이제 월요일 새벽에 설교를 다듬으려니까 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고는 뭐 눈을 잠깐 붙이다가 새벽에 2시 반에 깨가지고 그렇게 달려오고 월요일 날을 하고 화요일하고 수요일까지 왔는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피곤하지를 않아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조금 피곤하기는 해요. 조금 피곤하긴 하는데 제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배 밑창에 누워 있을 때보다 사명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이번 특세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 생애에 언제 새벽 3시 반에 달려 교회 앞으로 오신 적이 있으시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특세를 통하여 그 무기력한 모습들이 다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의욕이 있고 수면 시간이 짧아도 달려갈 목표가 있는 인생에게서 발견되는 너무나 그 활기찬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또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 이 하나님 알지 못해서 엉뚱한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런 일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상황을 보다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인용해드렸던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은 이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바로 그 앞에 주신 팔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팔복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팔복의 축복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배 밑창에서 잠이나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밖에 버려지는 건 똑같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이런 상태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더 비참한 건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사랑으로 선지자가 된 요나가
세상 사람으로 상징되는 선장에게 질책을 당하는 겁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이방 사람이 선장이 당대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를 지금 질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픈 거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는 이 상황이 오늘 한국 사회 현실 속에서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꾸짖습니까? 니들 제정신이냐? 예수쟁이들 니들 정신 차려야 돼. 니들 교회 갖고는 안 돼. 목사들이 그렇게 살아서 돼. 지금 이 선장이 요나를 질책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그 쟤들이 기도도 안 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무기력하면 살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부도덕한 짓 하고 살면 안 되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오늘 이 주제가요, 자는 자의 어찌미뇨, 어찌함이뇨,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잖아요. 내막을 모르면 이건 뭐 영락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은데 세상 사람이 주는 말이에요. 자는 자의 어찌미뇨. 이게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이 불신 선장이 요나를 향하여 던졌던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지적은요, 2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서 요나가 겪는 그 불신자 앞에서의 수치스러운 그 상황은 2절에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인이 박히도록 자주 강조하는 여러 문구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목회자가 말입니다. 성도가 지적해서 고치면 이건 수치예요. 비참해요. 성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게 뭡니까? 기도 생활도 안 하시고 말이지. 그 말만 그렇게 뺀질뺀질하고 말이지. 그 목사님 그 회개해야 되겠어요. 이건 비참한 거예요. 이건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느낌을 가질 즈음에 한 발 앞서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책망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적을 받고서 앞서 고쳐버리면 그 목사는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야, 뭐가 달라도 다르다. 우리가 지금 목사님 저 점이 조금 염려가 되고 불안했는데 지적할까 말까 하다가 좋아지겠지 했더니 영락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교정받아가지고 변화되는 것 좀 봐. 그러면 그 목사의 연약함 때문에 존경을 받습니다. 처음에 특세를 할 때 하나님이, 제가 그때 미국에 3주인가 2주인가 3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무섭게 질책하시면서 잠을 안 재우셨어요. 네가 새벽을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못 견뎌서 한국으로 나오자마자 그 주에 선언한 것이 특세였습니다. 그래서 60일 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특세를 딱 하고 났더니 그제서야 너무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제 그동안에 답답했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안 하느냐고, 왜 새벽을 다 죽여놓느냐고. 그래서 자기들이 여러 번 이천수 목사님 찾아가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일러 바쳤대. 하나님께. 그분 여기 앉아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 일러 바쳤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을 안 하셨는데도 이런 잔치를 배설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얼마나 큰 교훈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사벽을 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해도 끝까지 제가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못 참고 와가지고 목사님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그래서 제가 특세를 만들었으면 이거 비참한 거예요. 이제 우리 교육자들은 당사하는 부탁이 그거예요. 성도들에게 지적을 듣고 고치고 행하면은 그건 지도자로서 비참한 거라는. 요나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반면 교사가 그거예요. 2절에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지침을 듣고 행하고 고쳤더라면 오늘 이런 세상 선장에게 이런 수치스러운 지적 당하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의 이 교훈이
삶 속에 뼈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여러분 지적받는 인생 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에게. 직장에 가가지고 세상 선장에게서 책망 듣고 지적받는 인생이 아니라 사병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주도적인 인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의 위기를 만난 요나의 두 가지 문제가 뭡니까? 풍랑 앞에 무기력한 모습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적받는 그 초라한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핵심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무기력하고 이런 문제가 많은 요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무기력한 요나만 가지고 설교 끝내면 이거 설교도 아니에요. 이런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요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뭐 다 썩은 것 같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위선자 같고, 다 무기력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신실하고 귀한 크리스찬들이 곳곳에 많은지 몰라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젊은 대학생, 우리 어린 고등학생, 중학생, 여러분, 얼마나 예뻐요. 그 어린애들이 교복 입고 특세 참석해가지고, 그 김밥 하나 들고 학교로 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귀해요. 요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변질되고 아무리 탈선했다 할지라도 그 요나 시내에도 이런 초라한 요나와는 달리 너무나 신실한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요.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그 축복을 그에게 줬는데 엉뚱한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리고는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기능적으로 잘 되는 놈 하나 골라가지고 아이 저 바보 같은 놈이 복을 차버리네.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요나 말고 요너 이런 사람을 하나 뽑아가지고 네가 해라. 그러면 간단해요. 무슨 복잡하게 무슨 풍랑을 만나게 하고 선장을 동원하고 뭐 복잡하게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하나님 세상 피곤하게 사신다. 이게 좀 실례되는 표현이지만요. 제가 받은 느낌은 딱 그거예요. 하나님 세상 참 피곤하게 사신다.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세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요나 같은 그거 이렇게 부실한 인간 그 세상 사람에게 욕이나 먹고 사는 인간 아이 제가 안 되겠다 내버려 두고 하나 그냥 딱 찍어서 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상을 피곤하게 사십니까? 또 하나님 피곤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보세요. 길지만요. 제가 의도적으로 다 읽어드립니다.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영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원래는요 출애굽기 3장서부터 읽어야 돼. 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피곤하게 한 게 이게 지금 4장에만 있는 게 3장서부터 계속 가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세요? 아 보낼 만한 자는 보내라고 난 입이 뻣뻣하고 말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 있지 않느냐 아론 내가 아론을 붙여줄 때 걔가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걱정하지 말고 해라.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사세요. 그냥 아론만 딱 시키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진짜 이렇게 말 안 들으니 그러면 가라 그러고 말 잘하는 아론이 네가 대신해라 그러면 되는데 뭐하러 모세에게 아론을 갖다 붙여주고 계속 이렇게 하시느냐고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시느냐고요. 제가 깨달은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같으면 마음에 안 드는 자동차 부속이 있으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거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리고 새 부품, 새 배터리로 갈아넣지만 하나님은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도 귀하게 보시지만 부품 하나하나에 관심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제 아침에 제가 문득 깨달은 진리의 속성, 사랑은 피곤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달콤하다고요? 사랑이 황홀하다고요? 다 거짓 속임수예요. 사랑은요 피곤한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닮은 게 부모 사랑 아닙니까? 자식 키우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사랑이 황홀하시던가요? 황홀 좋아하네. 흠한 말 나오려고 그래. 세상에 저는요, 이게 자식 키우는 게 보니까 두 돌 전까지 성격이 막 특별히 좋은 놈, 세 돌 전까지 선불로 그 인간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 선불로 다 받아 누리고, 세 돌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미리 선불로 챙겨 먹은 그거에 대한 대가 지불로 피눈물을 흘리는 게 자식 교육이에요. 공감하지 않는 표정을 짓는 분은 아직 자식이 없거나 그럴 거예요. 사랑은 피곤한 거예요. 사랑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피곤한 거예요. 어제 아침에요, 여러 그 주옥 같은 간증의 글을 읽으면서, 어제 하루 종일 또 제가 여러분 글을 보면서 덜락날락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이런 글을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에, 어제 아침에 은혜를 받고 쓰신 것 같아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합니다. 불순종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이해하십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그의 작은 머리 약한 믿음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그러나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십니다. 다른 선지자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사랑의 손길로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가 순종을 배우는 고난 가운데 허덕일 때 주님은 그를 꼭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요나는 너무나 소중한 자녀입니다. 쉽지 않았던 내 인생길, 이제껏 나를 늘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놓지 않아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새벽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요나를 포기할 수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 피곤한 그 사랑이 알고 봤더니 저를 향한 사랑이요. 오래 기다려주시고 자격도 없고 끝없이 버티고 못하겠다 그러고 뱀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셔. 니느웨를 구원시키는 이 일도 중요하지만 사역자로 부른 너를 포기할 수 없는 내 마음도 이해해달라며 달려가신 그 주님의 심정, 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회복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 여러분,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 좋겠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저는 오늘 우리가 기능적으로 우리를 대하는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 넌 그것도 못해? 너는 왜 이렇게 살아?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부모님조차도, 너 왜 이 모양이야? 너 그래갖고 되겠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날마다 회개하는 게 이건데, 또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수없이 다짐하지만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왜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상한 마음들이 오늘 주님 앞에서 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없이 피곤하신데, 인간을 설득하는 게 이게 얼마나 피곤하신데,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에 녹아있는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이 아빠는 아빠라는 뜻 아닙니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힘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어떻게 일하십니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이름 부름에 나갑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대하고 계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여러분 내면의 상처들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네, 나를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